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아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호디 인사. 인사. 고개 수그려서 인사.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신규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 컨텐츠 리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신총 MK14의 리뷰, 그리고 자동차 크락션 추가, 그리고 이런 거시기 그 힐링팩 모션 먹는 거 모션 추가, 요렇게 세 가지를 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다른 자잘한 패치들, 뭐 SKS 뭐 수직 손잡이 이런 것도 업데이트 됐는데 그런 건 알아서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동차 업데이트. 왼쪽 클릭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참고로 버기하고 오토바이는 소리가 안 나고요. 다시아는 다른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직접 다시아를 타보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키트 먹어볼까요? 의료용 키트 모션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아 예, 의료용 키트 모션이고요. 붕대 모션, 나 붕대 모션 들어갑니다. 저 발끝 한 대만 쏴주시겠어요? 발끝 한 명만 쏴야. 카구팔로 쏘지마 발끝. 권총 없니? 발끝 한 대만. 다시 한 명만 발끝 쏴. 아 그냥 다리 쏴. 다리 한 대 쏴. 오케이. 자 붕대 모션. 아 붕대는 그냥 감기만 하고 의료용 키트는 좀 이거저거 다 하고 에너지 드링크 모션 똑깍. 아 이렇게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모션. 아 손에다 털어서 먹는. 아 이제 아주 재밌어졌어요. 배틀그라운드가 더더욱 몰입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다 받고 깔끔하게 MK14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MK14 이 총은 SKS처럼 DMR 그 약간 그 저격용 라이플, 한마디로 완전 스나이퍼가 아니라 라이플도 되고 이제 저격도 되는 SKS 같은 그런 MDR. 자 이거를 한번 쏴보도록 하죠. 쏩니다. 이런 묵직한 소리. 아 이렇게 역시 SKS처럼 이렇게 연사로다가 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연사도 돼요. 이건 심지어 연사도 돼. 10발짜린데. 와 이거는 슥슥이는 연사가 안 되잖아요. SKS는 이거는 연사까지 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스나이퍼인데 연사까지 되면 이거 도대체 가까이서 파괴력이 어떻다는 거야. 그냥 밖에 터뜨려 버리는. 양각대 되나 볼까요? 아 양각대 펴집니다. 보시면 양각대가 펴지면서 더욱더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8배율 스코프 장착해서 일단은 에탑하고 비교하는 게 좀 맞을진 모르겠지만 에탑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니다. 일단은 에탑은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MK14는 이렇게 연사로다가 그냥 아주 좋네. 총이 아주 좋아. 이렇게 해서 아주 좋아. SKS가 없어요. 조금 이게 많이, 근데 이게 반동이 좀 심하긴 한데 반동이 좀 심하긴 한데 연사가 되다 보니까 탄은 7탄이고요. 뭐 솔직히 데미지는 그냥 뭐 그렇게 솔직히 데미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데미지 그냥 먼저 보고 쏘면 이기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면은 일단은 2렙 뚝배기 헤드샷 날라가나 보겠습니다. 2렙 뚝배기 되세요. 2렙 뚝배기 쏩니다. 뒤도세요 여러분들. 2렙 뚝배기 한 대 맞고 가나 보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희생할 차례야. 뒤를 돌아보세요. 예. 자 과연 뚝배기 한 방샷 나오나요?
아, 안 나옵니다. 그럼 애답으로 한번 뚝배기 한 방샷 나오나 보겠습니다. 2랩 뚝배기. 애답으로 헤드샷. 아이씨, 애답은 애답이다. AWM이 이게 가장 이제 강할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연사스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슥슥이나 뭐 슥슥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애답은 3랩도 한 방이야? 엄청나네. 에너지 다리 맞출 때니까 몇 단아 봐보세요. 죽었네. 다리 맞출 때니까 몇 단아 봐봐. 다리. 어때요? 어때요? 다리 맞추니까 어때? 느낌이. 뭐 그게 없니? 마이크 없니? 이렇게 해서 오늘 배틀그라운드 새로운 업데이트를 빠르고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보면서 느끼면은 더욱더 이 총에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바로 제가 리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